김석호 왼쪽 정영훈입니다. 아, 예. 많은 것들이 걸려있지 않더라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석호 선수 지금 입니다. 보이면서 경기를 시작해야 돼요. 김석호의 서브. 몰래? 아, 김석호 선수 그만치 또 길게 나갈 확률도 높아요. 네. 그렇죠. 자, 포인트 네. 전환. 오늘 만약 4-0으로 이기면 6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붙여 네. 있습니다. 아, 네. 포인트 플립. 약간 좀 조금 늦은 타이밍에 포인트 플립이 들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타점 자체가 낮게 맞기 때문에 네트 때문에 범실 확률이 높습니다. 야, 그렇군요. 김석호의 서브. 렛츠 네. 석호. 아, 원래 김석호 선수가 이렇게 망설이는 타구 안 하는 선수인데 예. 네, 고등학교 네. 때도 굉장히 잘했고요. 그렇습니다. 대학교 때는 뭐 나가면 점수였죠. 예. 네. 또 여기 경기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럼요. 예. 흔들리고 이게 소위 짱구라고 그랬죠. 이렇게 됐을 때는 랠리가 예. 안 되고 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선수들 좀 그렇군요. 예. 테이블뿐 아니라 공에도 네, 맞습니다. 그런 차이가 예. 많군요. 그 작년에 했던 공하고 지금 이번 시즌 볼이 틀리기 때문에 아하. 게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네트 걸리는군요. 그냥 때문인지 몰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 전에 범실을 많이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맞습니다. 푸시에 조금 더 가깝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네. 예. 아, 이번에 예. 하체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김석호의 서브. 야, 나갔어요. 할 거고요. 예. 예. 정용훈 선수는 승리 5할은 안 되겠지만 조금 더 높이려고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승 6패. 아, 두 게임 잡으면 5할이 가능하네요. 예. 네. 두 시즌. 아. 네. 김석호가 투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나갔어요. 네.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만. 아, 이번에 네트 맞고 나가네. 네. 익숙하니까. 예. 네. 선수들은 빨리빨리 경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요. 저는 백핸드 탑스핀으로 많이 그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도요. 네. 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 주는 걸 또 따라 잡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표정이 드러납니다. 예. 네. 틀어트렸네요. 예. 저건 정영훈 선수가 일부러 그런 건가요? 예. 그, 아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공 때문에 인 정영훈이 투 포인트 리드 5-3. 아, 예. 네. 한 발짝 정도 뒤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거리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자, 여기 물러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물러나게 되면 어쨌든 타이밍하고 이런 게 다 박자가 늦기 때문에 네. 범실한 확률이 붙어서 공격이라든지 어떤 디펜스 할 때는 그래도 한 발짝 붙어 있는 게 낫습니다. 네. 예. 자, 정영훈 선수가 다시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7-5. 포인트 네. 플레이한 본인도 예, 예. 그렇죠. 그런 범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정영훈 저 포인트 쪽으로 해봤는데 범실 나왔네요. 네. 6-8. 정영훈 아, 예. 붙어 있으면 뭐 본인이 잘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상대가 또 타구하기가 네. 쉽지 않지. 10-6입니다. 아, 서브 득점. 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